사람은 모르는데 냄새 맡으면 그 냄새가 난다. 뭐? 약간 독한 냄새가. 시작했어. 어, 시작했어. 자, 한번 시작했나요? 아니 이거 방송 예정인데 아직. 아. 이거 알아? 콩물은 왜 이렇게 됐니? 터지는 거? 뻥 그 나오는 거. 열 개짜리잖아. 아 진짜? 네.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꾸미는 거 은근 빨리 돼. 꾹꾹꾹꾹꾹꾹꾹꾹. 시작했다. 어. 시작했네요. 근데 멈춰서 안 돼. 귀 봐봐. 귀 봐봐. 내가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야. 어땠어? 예쁘였어? 자 시작을 안 했어. 몰라 잠깐만. 아니 얘 속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얘가 안 좋은 건가? 네, 지금 인사할까요? 우린 지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거기 잘 돼요? 어. 잠깐만, 팬들 보고. 팬분들 보이나 봐. 네, 뭐. 여기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팬들 보이지. 아, 내가 보고 싶어서. 일단 인사부터 할까, 우리? 네. 네, 얘가 안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호!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이거 보고 모니터를 하고 싶은데. 네, 션우 씨. 네, 아 드디어 저희가 네. 내일 6시 정규 앨범 2집 테이크 1 알려드려요. 앨범이 발매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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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가 진짜 오랜만이네요. 정규 완전 좋아요. 아름다워 이후에 1년 만. 스포하면 또 저희 그 몬스타엑스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둘이 좀 스포를 되게 네. 지능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앨범을 이렇게 미리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앨범. 아 이게 앨범을 보시면요. 일단 화이트 컬러. Are you there? Are you there? Are we? 이거는 you you. 이거는 there. 이건 에에 에에 에에. 아리 버전이랑 어 이오유 버전이랑 스타 버전이랑 에에 버전이 있어요. 총 네 가지죠. 네, 다 보면은 네 어 안에가 다 달라요. 어쨌 네 가지 버전이에요. 아니 옆에 그니까 그 뭐죠? 해리포터에 아 요정 아 도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비님 아닌가? 뭐예요 그거? 예 네, 내가 옛날에 호석이 형 보고 잘 어울린다 생각해가지고 사줬거든. 근데 자기 공항에서 쓰겠대 사주면. 그래서 안 샀어. 그래서 우리 쓴 거야. 너무 잘 어울렸어. 너무 잘 어울렸어. 진짜 잘 어울린다. 그치? 근데 음질이 되게 좋아. 어 깜짝 놀랐어. 내가 이게 떨어지려고. 그리고 이게 음질이 되게 좋고 아니 어쨌든 이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닌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네 장의 앨범이 있는데 다 달라요. 그 사진이 컨셉이나 이게 느낌이 앨범부터 보여주세요. 앨범이죠? 네. 앨범 살짝 보여줘. 돼, 살짝. 그러니까 뭔가 기현이가 제일 마음에 든다 했던 앨범이요. 아 이게? 어. 아 진짜? 그래? 오케이. 저 셔누 원어 투 하나 넘겨주세요. 오케이. 오늘 발음 좀 이상한데요. 오케이 아리. 일단 아리 버전. 아리. 아리. 원어에게 V앱 하기 전에 계속 지금 랩을 해가지고 예, 일단 아, 영상 찍어놨으니까 아, 보여드릴게요. 네, 그 아, 네. 랩 소울이 지금 많이 들어가있어요. 엠? 땡. 야 땡땡. 와우. 땡. 야 땡. 아니 이게 나, 엄청 흐릿흐릿해서 아, 네. 그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시끄러운 게 이렇게 보이든 말든 이렇게 매직아이로 네 이렇게 매직 아 근데 엄청 잘생겼어요. 이게 1버전에 오! 두 번째도 땡! 오 천만! 와! 와! 이걸 막 이거 맞춰서 Thank you for 1 million! 아니 김치 하자 이거 이게 이게 처음에 시작부터 민혁이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민혁이가 나오는데 어 되게 진짜 잘생겼고 누구신 거 있어? 기현이가 중간에 나오다가 기현이가 집중 좀 해주세요. 어 기현이가 뒤에 가려져 있는데요. 네. 다음번로 넘어가면 유니 씨도 나왔다가 민혁이가 가려지기 시작하면서 잠깐 우리 후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현이가 나와야 이제 막 아 그래 아 그래 다 보여주면 안 돼. 마음에 드는 사실 일단 한 장씩 다 보여주면 안 돼. 한 장씩 어 저는 이거 너무 좋아 발매 전이니까 아 이번에 약간 다 눈을 흐리게 봐야 되는 이건데 잘 나왔어요. 이거는 카메라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야야 그러면 아 다 빨리 선생님 하나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저는 다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요. 어 좋아요. 오 저는 여기 이거 선우 말고 뒤에 제가 잘랐네요. 이것도 직접 사서 봐야 돼요. 아 그럼요. 야, 그거, 그거 그다음에 션이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 앨범마다 한 장씩 보여주죠. 오, 이런 거 언제 찍었을까? 어, 저는 일단 화보가 지금. 아우, 네, 아까 제 앨범을 다 봤는데 사인하면서 창길이 되게 눈빛에 사연이 많아 보이죠. 많아요, 많아요 또. 이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예쁜 것 같아요. 뒤에 또 앨범 크레딧 이거에는 보면은 약간 코르크 마크 같은 옛날 재질 같은 걸로 돼 있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친환경 그거 아니에요? 종이컵 어? 종이컵에 들어가는 그거 같은. 아 맞을 거예요. 무슨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봤다. 이게 뭐야 어디 봐? 저 첫 번째. 형 이거 봐. 이거 왜 이래? 이거 와 사진 셀렉. 오. 오. 집착해. 오.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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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거 해야 되지. 땡. 네. 뭐야? 야. 아. 아우. 저는 골랐어? 이정희 보여드렸어. 와 기훈이 진짜 특별 참석을 해주셨네요. 네. 뭔지. 와 이게 얼굴에 눈 옆에 있는 솜털까지 다 나왔네요. 아 저요? 네. 이거 봐. 어, 그 네.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하나씩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네, 네. 주원이 지금 찾고 있어요. 주원. 네. 저는 이거 기현이 이거. 아니야 그만. 아 그래 다 보여주려면. 아니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럼 내가.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오 민혁이 형. 어. 자리 준비한 거 봐. 괜찮다. 괜찮다고 하니까. 민혁이 형이 이번에 굉장히 잘 생겼어요. 항상 잘생겼지만 형도 잘생겼어. 어? 나봐. 와우. 예스. 저는 그 버전에서 고를래. 저 아직 다 안 봤잖아요. 내가 보고 주고 줄게. 내가 보고 줄게. 너부터 하세요. 너 안 해? 아니 저기 뭔데요? 어... 그러면 제 생각엔 저 버전이 베스트라서. 어디요? 이 버전이 뭔데요? 이게 R 버전인가? 이오유? 이오윤네. 아 이오윤 좋은데. 아 저 에에다. 오케이 오케이. 다시 뭐라고 처음에 아 아리. 그러니까 every version. every version. every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오유. 이오유. 그리고 오. 세 번째가 떨. 아. 그리고 네 번째가 에에. 에? 에? 에에 버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외우시기 쉬운 거예요. 아리 이유유 떨 에에 드르르 아니야? 응? 드르르? 끄르르 드르르 그 이 앨범이 기현이 제일 마음에 들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기현이 이 버전을 골랐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사진 그럼 내가 내가 보였잖아 아까. 이거였어? 어 근데 옆에 얼굴 손톱이 다 나왔어. 뭔데 봐봐 이거. 아 그러네. 그 있는데 얼굴에 손톱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그 있잖아 손톱이 많지 진짜로. 저는 하나 골랐어요. 예. 엘. 에? 오늘요. 아. 아유. 팔뚝이. 이거 눈빛이 기가 막혀. 아. 근데 얼굴 안에도 이렇게 살이 쏠려 있네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게 아니야. 각도가 좀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거 같아. 내가 에에 버전에는 약간 그 에에한 게 있네요. 또 뭔 소리야? 저 골랐어요. 저는 여기는. 오 멋있다 악마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 아크릴판을 세워놓고 그 위에 그 아크릴판 주술사 뭐라고 그러죠? 아트 해주시는 분이 아리 주술사. 네. 이렇게 각자 그 심볼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원이는 이렇게 팔이랑 꼬리랑 네.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 있어. 다 달라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형은 저는 네. 나 너? 너 거는 안 봤어. 뭐 얘기하지 않았어? 너 거는 아 나는 오케이. 네. 오케이. 아, 다 멋있어. 저는 주환스. 어. 주환스. 여기는 가리고. 네. 어, 그냥 잡지 같아요. 아. 허브고 허브는 매거진 느낌. 예. Yeah. 나는 yes. 요 third 앨범에 이거 처음으로 진짜
건방진 이거. 이거 공개한 사진 아니에요? 맞지? 맞아요. 맞죠? 네. 그 약간 오케이. 그런 거예요. 손우 와우. 손우 이때 화가 많이 났네요. 제가 분노거든요. 아, 그래서 머리가 빨간색인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지 말라던데. 아, 얘기하지. 회사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그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회사에서 얘기하지 말라던데 그냥 얘기해 버렸어. 그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네, 자 각자의 그거를 각자 절대 맞, 얘기하지 마세요. 각자 맞지 마세요. 현우 형. 야, 대단히. 그리고 앨범. 제니팝이야. 뭐? 1, 2면이. 아, 앨범이 총 네 버전이잖아요. 네. 근데 버전 1, 2는 저희의 내면에 있는 L이랑 EOU가 네. 내면. 네. 그리고 버전 3, 4가 현실의 감정을 담은 그렇죠.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뭐 차이점이 굉장히 1, 2번이랑 3, 4번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1, 2번도 공반도 되게 다르고. 저희 영준포트님이 찍어주셨고 네. 또 세네 번째는 수진포트님이 찍어주셨고. 이게 앨범의 그 버전별 의미가 있는데 네. 그 저희가 담은 의미와 이 스토리도 버전마다 조금씩 이 다르게 녹여져 있으니까요. 뭐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도 감상하고 생각, 그 생각. 의미와 아.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호감이 걸렸지. 네. 그 또 수진 포터님이 찍어주신 게 또 수진 포터님 저희랑 데뷔 초부터 아예 같이 해오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이쁜 사진들이나 굿즈 사진 다 수진 누님이 맞아요. 네. 노머시 때 노머시 네. 프로필 사진도 네. 다 수진 누나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의 그 잘 나온 걸 아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노란색 검은색 테이프 붙인 그런 거. 어 맞아 맞아. 저 이번에 포토카드도 되게 다양하다고. 맞아. 아, 안 보여드리면 섭섭하잖아요. 그쵸. 보여드려야 돼. 제 베스트 컷 좀 뽑아줘요. 네. 너 베스트 컷? 아니 아니. 일곱 명. 제가 형 베스트 컷을 뽑아봅시다. 아니요 제가 전체 베스트 컷을 하나 뽑을게요. 아 오케이. 이거는. 와. 아 이거는 혼자 나는. 근데 이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종류들이 많았었나? 원래 많았어. 저는 아까 진짜 베스트 컷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아 이번에 느낌이 약간 아 오케이 왜 어때요? 어. 아 어렵다 우리 핏기가 없네요 이런 거 네 아까 그 뭐야? 느낌? 아닌지 IMC 혹시 아까 그 사진 없어요? 뭔 사진이요? 아까 그 사진 그 좀 모르는데 아 그 어디 날아다니는데 아 그래? 아 누가 날렸어? 이게 단체 버전 어, 이거 사진 어 이거 뭔가 이거 기현이 조금 자 치명스 이게 약간 섹시한 느낌 치명스 쇄골이 되게 오 섹시한 아, 좀 젖었네 머리는 뽀해가지고 저는 이거 내 거야 어 너랑 형원이 이거 아 다행이다 이게 형원이가 되게 어 되게 선같이 나왔다 그건 형이 되게 얘 아닌 것 같아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진짜 형원이가 잘 안 돼. 그치? 이거는 근데 이번에 느낌이 약간 진짜 우리끼리 여행가서 찍은 사진의 느낌이 나요. 엄청. 그냥 앨범에 들어간 느낌보다는 뭔가 우리끼리 간직하는 느낌의 뭉클한 느낌 진짜. 어 그러네. 어 진짜 간지난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직접 찍은 거를 이렇게 드리는 느낌이 나네요. 이거는 그거죠. 공식 쇼핑몰에서 그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거 이거 아니야? 이거예요. 네. 얘는 그건 이따가 네. 아, 그 사진 어디 갔지? 그 사진 없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어. 그거 있는데. 아, 이게 베스트 사진 있는데. 그거 아, 그거 나 그래. 엄청 좋아하는 사진인데 아, 내가 날렸어.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있어요. 스페셜 문 카드가 있어요. 와우. 달 카드. 네. 자. 와우. 스페셜 문 카드인데. 와. 이게 또 V앱을 감상할 수 있는 그 폴라로이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네. 그거는 예전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그 예. 어 이게 마지막 카드야? 마지막. 아~ 우와. 살짝 컬러 조커 같은 거네. 우와. 봐봐. 봐봐. 여기 이렇게 있으면 다 어디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네, 가운데를. 여기다가 문을 딱. 이야. 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차력이 발동된가? 뭐 어떻게 돼? 아니, 이거 뭐 하는데? 이거 뭐 하는데요? 이거 좀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충만.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래서 이게 다 모으면은 뭘 줘요? 네. 물을 준다고요? 문이. 문이. 반짝거린다고요? 반짝하는 펜 사인을. 아. 문을 뽑으신 분들은 문만 뽑으면 되나요? 문을 뽑으신 분들은 그 펜 사인에. 아 문 열고 들어오면 되나요? 그렇죠. 아. 너무 좋은
귀엽네. 이걸 뽑으신 분들은 그냥 두 손가락만 오시면 돼요. 누가 이렇게 딱 두고 가시면 돼요. 야, 이거 좀 멋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거 안 돼요. 혹시 성함이 이걸로 계산해요. 아, 나 문 갖고 있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어, 이렇게. 어, 와, 약간 그 블랙카드 같은 느낌이에요. 그 약간 아 인자. 이게 편하게 하세요? 아니 그 전 이거보단 약간 이렇게 주는 게 더 이거는 약간 근데 던졌을 때 사람이 좀 받으면 좀 기분이 그럴 수 있으니까 아, 여기까지만 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큰 거 포토카드 큰 거는 저희 몬스타엑스 공식 쇼핑몰에서만 아니라 아, 그거 이거라고 아니 쇼핑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그 뽑아요. V앱을 감상할 수 있는 콜라보인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뒤에 코드가 있는데요. K-F-O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V앱에서 그 이 멤버의 그쵸 그 멤버의 영상이 그때 촬영한 거 나오는데요. 뒤에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코드예요. 코드 사진에 나온 멤버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주원이가 나오면 주원이 것만 볼 수 있고 V앱에서 코드 입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살짝 그거네. 우리 옛날에 무슨 과자 같은 거 먹으면 그 안에 코드 입력해가지고 그 아이템 받는 거. 그 약간 그 그걸 뭐라지? 뿌띠 뿌띠 첼 뿌띠 뭔데? 그거 뿌띠 뿌띠제? 뿌띠 빠디? 뿌띠 빠디요. 아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 아니야. 띠부띠부 씨. 아 띠부띠부. 띠부띠부. 아 다르지. 완전 다르지. 아 다른 거야? 아 이렇게 앨범 그 내종 미리 보기 어떠셨나요? 어, 내가 댓글 좀 봐야겠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오, 너 다 깨고 다 부시고 홀랄로. 잠시 후 또 이제 그 10시에 몬스타엑스 정규 2집 앨범 전곡 프리뷰가 나오잖아요. 아 진짜? 아 떨려 떨려 떨려. 10시. 네, 그 전곡 프리뷰도 많이 들어주시고. 요. 그 저희가 진짜로 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번에 또 방금도 연습을 하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일 그거 하지 않아요? 컴백. 네. 컴백 V 앱. 아 이거랑 다른 거야? 재밌대. 이번 앨범 거 이번 앨범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근데 나는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거 거 같아. 그 두 개 막 합친 거 있지. 그래가지고 아~ 우리끼리 막 만들어서 막 제목 만들어서 투명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가운데에 요거를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생각. 되게 멋있다. 좋다. 그게 이제 그리고 10시 나오면 무슨 느낌일까 하고 봐야겠다. 나도 프리뷰가 너무 궁금해. 근데 나도 왜냐면 우리도 전곡을 다 못 들어봤어. 그쵸. 우리도 전곡을 못 들어봤어요. 생각하고 이제 작업이 된 거지 아직 못 들어봤어. 우리 원래는 듣지 않았었나? 나오기 전에? 아닌가? 들을 때도 있었고 못 들을 때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뮤비 티저는 보셨어요? 네. 나 오늘 소통 한번 해볼까요?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네, 저도 한번 댓글 좀 볼게요. 네 한번 댓글 보세요. 카메라 정면으로 해달래요. 정면? 아 공간사? 아 공간사. 공간이 협소해서 기다려주세요. 아 이번에 1위 하는 거 이번에 1위 합니다. 해요. 어 뭐요? 뭐요? 뭐하네? 왜요? 열심히 어떤 거? 네. 아육대 주원이 달리기 1등? 아니 음악 1등.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주원이 옷이 너무 튄대요. 아 주원이는 컬러 파괴자여서 모든 컬러를 다 소화하기 때문에 스프링 스프링 모인 오우 예? 예? 그 브랜드 오케이 갑자기 스프링? 스프링 I like my favorite brand, yeah. You see this? This is Spring Mane. Yeah. 티저 겁나 잘 뽑았어요. 오. 잘 뽑았어요. 아, 근데 자, 잠깐만. 지금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문주 레벨 7 님께서 레벨 7이에요. 프리패스 뽑으면 어떻게 사용하냐고. 오. 에? 앞에요? 카페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왜냐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뽑아가지고 아, 어떻게 쓰지 하고 못 쓰시는 분들이 형언니 같은 애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 와, 기현 씨가 기현아 요즘 2대 8이 좋대요. 아 좋네요. 이제 2대 8 아닌데 5대 5인데 이거. 5대 5인데요? 그 5대 5라고 네. 네. 좋은데 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원호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V의 레벨업은 어떻게 해? 댓글 많이 달고 하트 많이 누르고. 아 진짜. 그럼 레벨이 업돼? 그리고 이제 약간 그 후이 플러스 어떻게 결제해요? 레벨업. 형훈이 형이 잘 안 보인다고. 형훈이 형이요? 형원이가 잘 안 보인다고.
아니 빠리다. IM 군이 만든 어디서 뭐에 조금만 들려달래요. 어? 해주세요. 아, 그 10시 프리뷰 나오니까 그때까지 해주세요.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 그 그때 그 음 아니다. 그때 유기현 설레게 생김 읽어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 이. 네. 저거 아 저 하나 안 돼요. 임자 꽃가님 곡이 너무 기대된대요. 노래 좋아요. 천둥이 노래 좋아요. 네. 그 곤듀님 레벨 7님께서 내일 학교 포기라고 하시는데 곤듀님 부모님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는 포기하면 안 돼요. 학교는 다 다녀야 됩니다. 네. 아니 포기해도 돼요. 아 IM군은 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민혁아 문카드가 총 몇 장이야 제발 알려줘 라고 물어보셨는데 문카드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아, 네. 비밀입니다. 회사 방침. 자 I love you 귀연. 그 다음에 IM곡이 기대된다. 주원아 오늘 완두콩 같아. 약간 색은 팥인데. 어? 그거 팥 같다는 거지. 아, 팥 완두콩 고마워. 팥 완두콩이. 야마모토 민혁군은 뭐야? 무슨 뜻 있어? 천우 설레게 생겼대. 오. 너라다의 랩 있냐고. 어, 근데 그 비밀. 비밀. 근데 방금 처음으로 설레 생겼다는 진짜 어렵다. 셔설생.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원호야 불곰 레벨 7 채널 플러스까지 결제해 주신 님께서 F 이어폰 셀카 찍어서 올려주세요. 너무 귀엽다고. 올려주세요. 아 처음에는 몰랐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아 진짜요? 나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 저 한번 껴볼래요? 원호 형. 예? 너라다 앨범에 실려진 소감 말해줘. 살짝 껴볼게요. 좋다. 너라다가 이제 일본은 줄 알았어. 너라다가 몬베베 여러분과 갑자기? 아니 그 우리 옛날에 엑스레이 때 네? 그거 형이 시를 썼잖아요. 시를 했지. 얼마 전에 엑스레이 정주행하면서 다시 봤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시뿐만 아니라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 이제 그때 당시에가 이제 그걸 준비할 때여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스포를 했죠. 근데 많은 몸매 분들께서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포를 한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랬군요. 그 공카 기현 오빠가 제일 마음에 드는 곡은? 아 이번에 곡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곡이 좀 많았어. 열 곡인가요? 인트로까지 포함해서 열 곡. 네 인트로는 아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 못 들어봤어요 아직. 제일 마음에 드는 곡. 왜 뭐 봤어요? 주원 군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팬인가 봐요. 외모설 1위 주원 레벨 7 님께서 주원아 오늘 고기만두도 닮았어. 만두 왜? 형이 좋아하는 거잖아. 고기만두는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지 고기. 알차다고. 아, 속이 꽉 찬. 형 왜 이래?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좋아 만두가. 그럼 반질. 그 몬사랑 누나께서 채플 결제 어떻게 하냐고 나 나이 많아서 그런 거 못해 이렇게 하시는데 되게 쉬워요. 그 어떻게 하면 되죠? 그 V앱 가가지고. 네. 그 채널 플러스 영상 한번 눌러보세요. 네. 누르면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로그인 하신 다음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 결제. 네. 그 어떤 분이 공카 등어비를 진짜 안 해주신다고. 네. 42대라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있대요. 요정 션우. 와. 이거 아까. 아. 와 여러분 근데 하트가 2000만이 넘었어요. 오. 아까 1000만. 지금 거의 10만 명을 보고 있어요. 혹시 네. 너라다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노리진 좋아하고 노리진은 안 나오냐고 많이 여쭤보시네요. 아 그 다음 혹시 다음 질문. 형 너라다의 그 부제가 어떻게 돼? 그 영어 이름? 아직 안 정하잖아요. 두이츄. 그 부제 나 부제는 내가 따로 원래 정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아마 없지 않을까? 널하다면은 you do. You do. Do you 아니야? Do you는 너는 마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Do you가 아니라 do you. Do you. Do you는 하다. 아, 널 하다. Do you. 근데 you do나 do you나 똑같지 않아? 뭐 비슷해도 다 하다. 그 그게 좀 뭐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오케이. 야, 앨범 이렇게 내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쁘다. 그러니까. 앨범 괜찮네. 왜 뭐 나도 웃잖아. 뭐야?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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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게 안 네, 이건 아까부터 그래서 댓글만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댓글 소통하지. 어떻게? 아, 형 오빠 살쪘던 거 유지되고 있냐고. 체리시 레벨님께서. 네, 아직 살이 레벨을 왜 자꾸 했어? 살 찐거 그대로 있어요. 지금. 어, 좀 민혁이 듬직해졌죠. 요즘에 게임을 해서 레벨이 좀 민감한가 봐요. 아, 아니야. 아, 그래요? 요즘 게임 안 해가지고. 전 오빠 아.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턱선에 베일 것 같아. 어, 베일 안 돼. 아, 이거 뭐냐고 물어보는데. 먼지. 이거는 먼지예요. 먼지. 먼지. 이거 진짜 아, 이거 뭔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 먼지가. 나도 뭔지 모르겠어. 아 형. 아 뭔지가 돼요. 날아가. 와 형 진짜 예능인이구나. 그럼. 와 쑥스럽다. 형 너무 웃긴다. 트위터 프로모션인가? 그건가 징글벌인가? 아우 징글벌. 아 징글벌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 채영은 졸린 거 아니죠? 저요? 예. 네. 저 안 졸린데. 그 징글벌 그 영상을 봤을 때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슛아웃 그 거기서도 마지막에 원어민이 딱 총 쏘잖아. 나 거기서 소름 돋았거든. 어. 근데 근데 그 징글버에서도 마지막에 그 제일 처음에는 Shawn Mendes, Cardi B, Calvin Harris, Dazzy, Dua Lipa, Camila Cabello, and Monsta X. 야, 너 되게 많이 봤나 보다. 많이 봤어. Baby Rexha. Baby Rexha. 근데 진짜로 우리가 그 Shawn Mendes랑 Cardi B랑 항상 뮤직비디오로만 보던 분들이랑 같이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1인 2부가. 근데 거기 또 얼마나 많은 목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을 거. 그때 몸뚱이 있고. 그럼요. 애들이 몸뚱이분들이 주원이 고양이 얘기 엄청 많이 하시는데. 아. 방금도 보고 왔어요. 저는 어제 봤는데 진짜 한 시간 동안 놀아줬거든요. 귀여워 미치는 줄 알았어. 아이들이 드디어 1차 접종을 했어요. 아, 네. 스코틀랜드 주은 오빠 아프지 않은데? 코가 조금 아파요? 코감기 요즘 환절기라서 그런가? 네. 자 이제 그러면 네. 저희 이제 한 명씩 인사를 하면서 네. 네. 이제 인사 드려볼까요? 네. 그 끝말잇기로 하시죠. 네, 저희 몬스타엑스가 내일 드디어 6시에 컴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두 번째 정규 앨범이만큼 저희가 많은 공을 드리고 곡도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10시에도 프리뷰가 또 나오니까 꼭 많이 봐주시고 내일 6시에도 정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비도 너무너무 멋있게 잘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뮤비가 딱 유튜브에 뜨요. 유튜브에 뜨? 유튜브에 뜨니까요. 뜨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줘야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사실 저희는 이번에 안무가 정말 멋있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 안 안? 아... 이 안 웨스트 온 안과를 가봐야 할 정도로 정말로 이게 눈물이 막 날 정도로 안무가 진짜로 기가 막혀요. 아, 기가 막히네. 네. 안무도 기가 막히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고 멤버들도 많이 기다렸으니까 이번 테이크 원 Are You There 타이틀곡 슈라우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번 활동도 재밌게 다치지 않고 모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깐. 유튜브님 제발 이번에 프리징 걸지 말아주세요. 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왜냐면 네. 아 아니구나.
열심히 팬분들이 봐주시고 한 건데 아쉽고도 네. 그러니까 팬분들의 노력이 약간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몽베베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게 뭐가 돼요? 네. 맞아요. 제가 그 공원 원수 돌면서 공원 다니면서 제가 아이패드 같은 거 하나씩 키워 다녔는데 진짜 이번엔 꼭 좀 저희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만 프리징 하세요. 네. 모두의 그 우리 팬분들의 노력을 그렇게 슈퍼로 예? 마지막 인사 드리죠. 네, 내일 11시 컴백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먼지가 되어 나.